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태몽이 있다면 어떤 좋은 태몽이 좀 있을까요? 할머니. 할머니? 뭐 잉어를 본다, 용을 본다, 뭐 호랑이를 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윗전에 뭐 돌아가신 본인의 엄마든지 할머니들이 나타나셔서 바구니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담아서 주신다. 그 아이는 대성할라예요. 아, 이게 태몽이라는 게 꼭 동물이 아니어도 그렇죠. 태몽이에요? 곡식, 곡물, 물건 다 돼요. 바구니를 준다던가 호리병을 준다던가 벼루하고 붓을 준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모습은 왜 할머니냐면 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그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건 삼신할머니세요. 물론 할머니가 꿈에서 나서 그거 봤겠어요? 안 봤지? 근데 인식하기 좋은 자기가 아는 얼굴 이렇게 보이는 게 삼신할머니셔. 그 역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구렁이 꿈 꾸면은 좀 좋은 애기 나온다 막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구렁이 꿈. 구렁이 꿈이라든지 용 꿈이라든지 이런 동물 나오는 꿈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꼭 용 꿈을 꾸고 호랑이 꿈을 꾸고 잉어 꿈을 되게 많이들 꾸시잖아요. 저희가 12간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만약 그런 꿈을 꿨다.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그 태몽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된다 이게 답이 나와요. 저희가 이렇게 자손이 없었고 빌어서 삼신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날짜, 연도, 월일 이런 걸 많이 정해드려요. 그러면은 이런 꿈을 꾸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꿈을 꾸면 여자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꿈도 혹시 꿈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있나요? 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고추, 그리고 복숭아, 잉어, 호랑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절대 안 바뀌는 꿈으로 하나는 있어요. 알려주세요. 글쎄요, 어떤 꿈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꽃이요. 꽃. 아, 꽃? 아, 꽃 꿈. 바다 위에 꽃이 보이면 여자아이. 하늘에 구름에 꽃이 보이면 남자아이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전 이제까지 제가 아들일까요, 딸일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름을 장명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장명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비켜나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장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름대로 가는 것도 맞나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개명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연예인분들도 그래서 예명과 본명 있잖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지어가시는 것도 있고 이름대로 산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쓸 때는 세지도 않고 자기 사주를 분명히 넣어서 거기에 맞는 사주를 넣어야 돼요. 김씨면은 김대박 이렇게 지어도 돼요? 대박 나라고. 근데 그 엄마 아빠 사주도 중요해. 아 그래요? 아, 그냥 무조건 김대박, 뭐 김성국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김대박이라 하더라도 그 아기가 태어난 월과 시가 있잖아. 아이 이름을 진다, 개명 일을 진다 하면 생년월일 시까지 꼭 들어가요. 아 그거 빨리 꼭 봐서.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